날이 추워졌습니다. 추위 많이 타는 저는 벌써부터 월동 준비 중입니다. 고양이 동글에게 조명을 켜줬더니 적외선 치료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레오보그 하이98입니다. 가성비 키보드로 유명하죠. 국내 정발 제품이에요. 여분의 스위치, 스위치 앤 키캡플러, 코일 케이블도 있습니다. 키보드 보관할 때 좋은 더스트 커버, 매뉴얼은 국내 정발답게 한글도 있어요. 하이98 화이트 황축 옵션입니다. 화이트 하우징은 이렇게 깨끗하고 환한 느낌이에요. 오늘은 이 키보드와 함께 기계식 키보드 입문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구매할 키보드를 선택하실 때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트 하우징의 연한 블루 컬러와 퍼플 포인트 컬러 키캡이 조화를 이룬 디자인입니다. 여기 하이 시리즈의 마스코트인 우주인 배지가 있습니다. 자석이에요. 심심하다면 거꾸로 붙여주세요. 뒷면은 깔끔하게 로고 음각이 있었습니다. 윗면 가운데 C타입 포트가 있는데요. 이 키보드는 유선 모델이에요. 무선을 잘 안 쓴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유선 모델이 더 좋죠. 풀 알루미늄 하우징이라서 무게가 꽤나 묵직합니다. 2kg이 조금 넘네요. 알루미늄은 금속 특유의 밀도와 무게감 덕분에 키보드를 누를 때 타건감이 단단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하우징보다 내구성이 뛰어나서 열이나 습기에 대한 변형 또는 충격에도 강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직관적인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1번은 넘락, A는 캡스락, W는 윗락이에요. 키캡 살펴볼게요. 스텝스컬처 2가 반영된 체리 프로파일 키캡이에요. 국내 정발 제품은 무엇보다 이렇게 한글 각인이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펑션 키와 QWE키를 누르면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으로 키보드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외에도 F열의 다양한 단축키들이 각인돼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한영키도 있는데 컨트롤 키라서 한 칸 옆에 있기 때문에 적응이 좀 필요해요. 피비티 이중 사출, 각인이 주어질 염려가 없고 내구성이 좋은 키캡입니다. 두께는 1.5에서 1.8mm 정도로 두꺼운 편입니다. 스위치는 레오보그 황축 V3.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스위치인데요. 입력압 35에 바닥압 45로 타건감이 가볍고 경쾌한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스텝휠은 보강용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빼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윤활이 되어 있긴 한데 혹시 잡음이 좀 들린다면 이렇게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철심과 스템 상부 닿는 부분에 윤활제를 좀 더 넣어주는 거예요. 주사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철심 부딪히는 소리가 줄어들어요. 나머지 EU 스텝휠들도 동일하게. 핫스왑 PCB라서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고 정방향 체결이라서 간섭 없이 원하는 키캡을 교체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내부 구조를 보면 포론 흡음재, IXP 스위치 패드, PET 스위치 패드, 포론 하부 흡음재, PET 패드까지 5중 흡음 구조로 되어 있어요. PCB에도 플렉스컷이 있고 PC 보강판에 플렉스컷이 있어서 폭신폭신한 타건감을 선사합니다.
RGB 모드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펑션키 조합으로 가능하고 레오보그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키맵핑, 매크로, RGB 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타건음 들려드릴게요. 황축 V3는 가벼운 타건감과 경쾌한 소리를 지닌 스위치입니다. 이런 기계식 키보드의 매력은 내 취향에 따라 스위치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스위치들로 바꿔서 타건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취향도 알아보세요. 우선 HMX 신화의 스위치. 묵직한 타건감, 반발력이 타이핑하는 묘미가 있는 스위치예요. 바다소금 저소음 스위치입니다. 조용한 보글보글 소리 스위치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은 스위치예요. 다음은 자갈 굴러가는 소리라고 많이 알려진 부드럽고 낮은 소리를 내주는 미드나잇 스위치. 이렇게 키보드 하우징 하나만 잘 구비해두면 다양한 스위치로 바꾸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계식 키보드의 매력이죠. 기계식 키보드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 몇 가지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풀베어 키보드부터 시작하시는 게 사용의 편의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질감이 적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넘버패드 사용이 많은 직장인분들께 제격이죠. 두 번째로 가성비 좋은 풀알루미늄 하우징이라는 점인데요. 아마 플라스틱 하우징만 경험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알루미늄 하우징은 플라스틱보다 타건감이나 소리가 훨씬 묵직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한번 경험해보고 기계식 키보드에 더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 하이구팔은 10만원 이하의 가격대로 풀알루에 꽤 괜찮은 타건감을 경험해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초보자분들이 쉽게 키캡과 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정방향 핫섭 기판을 추천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타건음을 찾아볼 수 있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스위치를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키보드로 변신시킬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이죠.
이런 면에서 하이보팔은 저도 주변의 기계식 키보드 초보자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키보드예요. 영상 설명란에 이벤트 참여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잊지 말고 참여하세요. 오늘도 여우비온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